건축 건물이고요. 아마 영상으로 보지 못한 그런 건물이실 거예요. 건물이 접하고 있는 도로는 남쪽 4m 도로 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쪽 8m 도로 접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바닥은 여기 블록으로 깔아둬서 거의 반영구적으로 주차장 바닥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파벽으로 하고 스타코로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양한 외장재로 신경을 참 많이 썼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밝고 그리고 여기 아트월도 이 바닥재를 같은 걸 쓰셨는가 봐요. 이런 식으로 거실 바닥이 마감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건물도 그래요. 하지만 건물의 수익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제가 오늘 왜 이 건물 보러 왔는지 아마 구독자분들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최근에 나와 있는 수성구 건물들 수익 나오는 게 너무 적습니다. 물론 주인 세대 거주 목적을 우선시해서 주인 세대를 특화해서 짓는 거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수익형 건물은 아무래도 수익이 필요한 건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